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거 복습 좀 했어요? 네. 그거 참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은 하여튼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계속 복습. 오늘은 이제 2시간 동안 실전 풀이를 하는데 어제 제가 사주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좀 많이 기다려야 돼. 한 분이 막두 개, 세 개씩 올린 것은 제가 하나씩만 선택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분 것을 두 개, 세개 해주면 또 그것도 공평하지 못해. 그걸 저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올릴 때는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실전풀이인데 자, 임진년에 계묘 올해 경신 1해 병술시에 태어난 71세 남자 사주예요. 항상 일간 할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일간 할 일을 찾되 아직 천간을 마스터를 안 했으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이해도 안될 거고. 근데 작년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경신 일주가 묘월에 술시에 태어났어. 이 술시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고 말이야.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일간 할 일. 이 사주 할 일은 뭘까? 경신일주 할 일이. 경신일주. 최근 식품 기르는 거. 최근 식품 기르기. 다른 분들은 생극제하러 가야 돼요. 생극제와 또 생극제와 임수로 경금 신는다. 항상 목을 중심으로, 첫째, 목을 중심으로.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이 있으면 목을 푼다니까. 여기 묘지 목, 구 글자고 있잖아, 방압. 네. 진은 최근 식품이라겠죠? 뿌리 식품. 네. 뿌리 식품. 묘진 구 글자고 있어. 그럼 돈 있을까, 없을까? 돈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 이게 돈이라고, 목을 키우는 자주. 내가 화일간이든 토일간이든 묘진이 돈이다 그 말이에요. 목을 키우는 자주 목이 돈이라니까 일간하고 상관없이. 자, 근데 묘진은 회사니까 눈치 빠르다기 좀 회사를 있으마. 네. 눈치가 빠르고 이게 돈이니까 국을 이루었으니까 돈이 많은데 항상 격으로 치면 자묘인은 그 자체를 경으로 보니까 정제격 하는데 그것은 격국에서 볼 때야, 격국에서. 그럼 정제격이 뭐는 정관격이 월급쟁이다. 편관격이 뭐는 궁금경이다. 정관격이 또 뭐예요? 편제격이면 사업이다. 그런 개념을 벗어나라는 얘기 지금부터. 편관격이라고 해서 궁금경으로 간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 걸다 벗어나요. 이건 월지에서는 격을 잡는 데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팔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 언니, 가장 중요한 거. 어? 일간, 일주야, 일주.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연, 월, 시가 포진해 있어요. 내 자신은 일주를 중심으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임진, 계묘, 병술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에 뭐가 있어, 신중에? 무임, 무임경. 신중에 무임경. 여기서 투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수가 투출을 사회 바깥으로 내놨어. 뭘 내놨어요? 임수. 임수를 내놨어. 신중에서 임수. 그러면 신이 뭐예요? 금이잖아. 네. 금인데 내놓은 것은 뭘 내놨어? 식시, 식을 내놓고 수는 나한테 십성으로 뭐예요? 식신이잖아. 식신. 그래서 이 일지는 내 마음자리도 되고 여자는 자궁도 된다니까. 또 배우자 궁이야. 배우자 궁. 배우자 궁에서 임수를 내놓은 거예요. 임수. 이 사람이 결혼을 빨리 했다면 임진이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배우자 궁의 투출신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 궁의 투출신. 근데 빨리 했다면 임진이 개가니까 똑똑한 남편이다 그 말이야. 똑똑한 남편.
몇 살이 했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빨리 똑똑한 일단 와이프 남자, 아니에요 선생님? 남자 똑똑한 사진. 와이프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가 임진다 그 말이야. 아,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알아들어요. 네. 제대로 알아듣는가 테스트 해봤어 내가. 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진이니까 굉장히 똑똑하겠지. 네. 근데 계묘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각방 쓰거나. 그렇지.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 아, 주말 부부. 주말 부부거나, 각방 쓰거나. 한집은 두 가족. 자, 빨리 했다면 임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마음자리도 된다겠죠? 네. 내 마음자리에서 임수 식신을 내놔서 식신은 마음은 뭐일까? 베푸는 거. 베푸는 마음. 거죠. 베푸는 거. 이 사람이 베풀기도 할지 안다 그 말이에요. 베풀기도 할지 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경금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 경금은 첫째 경금 일관들은 뭘 봐야 돼요? 정화.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경금은 철광석. 철광석은 녹여서 샘물을 뽑아야 되겠죠? 네. 샘물을 뽑으려면 뭐가 필요해? 정화. 용광로가 필요하지. 용광로가 정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경금은 첫째 정화가 있는 것 보란 얘기야. 용광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경금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야. 깨끗이 씻어주는데 임수로 씻어야 되는 거야. 임수로. 임수로 두 번째 임수를 봐. 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임수는 내 몸에서 내는 거야. 처음에는 임수를 쓴다 그 말이에요. 경금을 임수를 보면은 석간수가 돼서 맑은 물을 만들어내. 바이틈에서 석간수가 나오는 현상이야. 그래서 식신활동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임수를 보면 정리정돈도 깔끔해. 석간수라서. 근데 계수가 옆에 있는 거야. 계수는 뭐예요? 물. 비라고 비. 녹슨다. 나를 녹슬게 한다. 경금이 비 맞고 있어. 비 맞으면 못 되게 돼. 녹슬어요. 그렇게 계수가 상관이야. 나은 말과 행동 녹슬어.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듣겠어? 나쁜 소리를 듣겠어? 나쁜 소리. 나쁜 소리 듣게. 처음에는 임수 쓸 때는 좋다니까. 석간수. 약수를만 바이트면 약수를 만들어내서 근데 계수를 쓸 때는 나의 상관이 아주 삐딱선으로 가는 거야. 계수는 나를 녹슬게. 경금이 녹슬어서 뭐가 녹슬어서 우리 몸에? 대장. 일단 대장이 녹슬고 대장. 나중에는 대장이 양간에 중간으로 병으로 가서 폐가 녹슨 거야. 폐. 이 사람 폐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폐도 있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폐가 안 좋게 됐어. 경금 대장이 녹슬면은 대장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폐로 간다겠죠.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신 상관이란 것은 나의 일터도 돼. 내가 가서 이러잖아요. 처음에 어디서 일했어? 임진. 큰 조직. 큰 조직. 국가 조직. 임진에서 일했으니까. 제법 대강이잖아. 큰 조직에서 일했어.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큰 조직일 수도 있고. 근데 결혼을 빨리 했다면 쳐도 임진이라겠죠? 네. 네.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같은 직장에서.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계묘라는 데를 갔어. 직장 변동수가 있어요? 없어요? 변동수 있어요. 있어요. 변동수가 이 사람 좀 많은 거예요. 자, 경신일주자. 그리고 경금이 이제 병화를 봤어. 이건 병화는 태양이에요. 네. 경금은 태양을 보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인물이 빛이 나게 잘생겼다. 잘생겼다, 인물이. 환하잖아, 태양을 받아서 반사되니까. 경금은 큰 바위도 돼. 큰 바위가 태양을 만나서 태양빛을 반사를 시켜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서 경금은 병화를 보면 인물이 훤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천간의 모습이에요. 천간의 모습. 자, 경신일조 간여지등이죠. 네. 네. 천간은 나의 상체도 돼요. 지지는 하체도 되는 거야. 상하가 일치하죠. 네. 그리고 천간은 나의 마을과 생각이고
지지는 행동과 실천이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부 실천으로 동일하죠. 네. 그런데 여기는 또 배우자 궁이야. 근데 나도 금이고 배우자도 금이야. 똑같은 기운이 충돌을 하고 있잖아. 그 이걸 부부 배반살이라고. 반여지동으로. 그 반여지동을 부부 배반살이라고도 하고 또 똑같은 기운이 충돌을 해. 그래 자충이라고 해. 자충. 자충. 그래서 간여지동 일주들이 부부싸움 심한 거예요. 충도 같은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에. 하늘, 천간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잖아요. 내 하늘의 뜻을 배우자가 그대로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 누가 따라? 안 따르잖아. 그렇게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충사, 간여지동들은 부부가 같이 붙으시면 다투게 돼 있어. 다투게 되니까. 자, 근데 산체와 하체가 똑같이 금이야. 그렇게 변함이 없으니까 사람은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반듯하고 또 경신이 숙살직이잖아. 숙살직이. 쇳덩어리 도끼도 돼. 도끼 두 개를 들고 있어. 목이 오면 다 쳐 죽이겠다는 식이잖아. 굉장히 기가 센 거야. 숙살직이. 그나마 봄이니까 그랬지. 가을에 경신금 같으면 얼마나 세겠어. 그래도 몸에 봄이란 말이야. 묘월에는 뭐예요? 떡잎이 벌어져요. 떡잎이 이 노래 눈이 나고 묘월에 떡잎이 벌어지고 진월에 꽃이 피는데 떡잎이 벌어지는 어린 싹을 경금이 도끼로 죽이는 형상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돈 벌어도 욕먹는다. 남들이 네가 앞장서서 저거 좀 처리하고 와. 뒤에서 욕하는 거야. 네 가서 사고 쳐오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주도 되는데 여기는 을경 하부레불거든. 묘 중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건 좀 약하다고도 볼 수 있어. 자, 그러고 이제 병수를 봤는데 병수는 또 자식궁이야. 그러니까 시주는 나의 말년도 되고 자식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 변동수가 있었고 가끔 임수를 쓸 때는 좋지만은 계수를 쓸 때는 삐딱선을 타서 자기 자신이 녹슬어 가고 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묘진 회사를 써서 자, 눈치는 빠르다. 눈치는 빠를 것이고 자 갑목이 오면은 장남이고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진이 있으면 이거 용이죠. 네. 용은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뜬구름 잡는다. 그렇지. 뜬구름 잡는 식이 욕심이 많은 거야. 욕심. 근데 영 비닐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순간적인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갑진 백호죠. 네. 네. 백호면 똑똑해. 운씨가 백호면 똑똑한데. 자식과도 충이 네? 됐어요. 자식과 자식궁. 빈술충.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호니까 똑똑한데 백호란 건 뭐예요? 혈광사. 응? 혈광사. 그렇지, 혈광사지. 혈광, 혈광이잖아, 혈광. 빛을 피빛을 본다 그 말. 그래서 운씨가 백호인 사람은 살면 한번 피를 보게 돼 있어. 피를 본다는 뜻은 사고가 난다든지 수술을 하면 피 흘리잖아. 수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사고를 한번 당하든지. 그리고 운씨가 충하는 걸 잘 보라니. 뭐하고 충을 했어요? 자식과. 자식궁을 충을 한 거야. 그럼 자식하고 좀 떨어져 살아가면 돼.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싸우겠지. 자식하고 좀 떨어져 살아라. 이게 이제 운씨야. 운씨도 잘 맞아요. 운씨 잘 맞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저한테 듣고 가서. 운씨만 갖고 얘기해도 손님들이 잘 맞다고 그런다는 거야. 자, 그리고 대우는 계절이라고 했죠? 네. 네. 여기까지 화 계속 카톡으로 여름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가을이면서 무슨 계절? 금 계절. 자, 지금 72년이니까 있으니까 금 계절 타고 왔잖아요. 네. 네. 금 계절 타면 이 사주에서 누가 강해져? 본인이. 경금. 경금이 강해지면 반드시 식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산다. 신유 대운에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는 거 말이야. 나의 세상에 대운은 세상에 대운은
배우는 세상. 세상은 누구 세상? 나의 세상.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세상이면 사람이 독단적으로 흘러가요. 무서울 것이 없어. 내 세상이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잘 충고도 잘 안 들어. 그래서 실패수가 좀 있는 거예요. 남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내 세상이 오면서 금이 강해지니까 임계수를 금생수를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을 것이다.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70세 경술대운이야. 경술대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안 좋을 것 같아요. 격이 묶였어요. 월지가 인묘됐어요. 월지 격이 묶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월지가 묘인데 인묘됐어요. 묘인데 묘술 합으로 묘술 합으로 화가 됐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합화로 보지 말이란 말이란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묘술 합화 그랬죠? 네. 묘술 합화로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묶였다 그 말이에요. 묶였어 합으로. 뭐가 묶였어? 월지. 월지 격. 월지는 격이야 격. 격이 묶였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인격. 인격을 품격. 가지고 있잖아. 우리 인격이 묶인 거야. 고양이는 고양이 격이고 개는 개의 격이 사람이 개같이 행동하면 개격이 된다니까. 개같은 놈이 되잖아. 고양이가 사람같이 행동하면 그것은 말이 되겠어? 안 되잖아. 각자 격대로 살아야 돼. 각자의 격대로. 그런데 이 격이 인격인데 인격체가 묶여버렸으니까 답답한 거야. 답답해. 근데 묘는 술에 임묘가 되겠죠. 술은 을목의 묘지죠. 을목에. 묘지 맞아? 네. 네. 맞아요. 격이 임묘되는 대운도 안 좋은 거예요. 격이 임묘되는 대운도 안 좋아. 근데 격이 임묘도 되면서 묶였어. 그렇게 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술대운이 굉장히 답답한 거야. 굉장히 답답해. 꼼짝달싹 못 오는 형상도 된 거야. 임묘, 격이 임묘되고 묶여버려서. 굉장히 힘들어. 천간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뭐? 임수. 임수. 임수하고 병화. 병화. 좋지. 병화가 굉장히 좋잖아. 근데 임수 쓰기는 힘들잖아요. 계수가 딱 병화에 막혀 있어. 임수를 못 써.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쓰다 막 끝난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현재는 말려니까 병화를 중히 쓰고 있는 거야. 이 병화가 아주 중요한 핵이란 말이야. 지지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어. 크게 문제 될 게 없어. 병화가 지지는 가정궁이에요. 가정궁에. 자. 이렇게 이 병화에 문제가 있는 거 항상. 근데 아까 신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 다시 쓰네. 자, 무임경이죠. 무임경. 뭐가 투출했다고? 임수. 임수가 투출했어. 임수. 임수는 식신이죠. 네. 식신은 명줄이에요. 명줄. 명줄을 내놓은 거야. 내가 명줄을. 식신은 명줄이에요. 그것도 일지에서 투출했을 때. 일지에서 투출했을 때만 명줄이에요. 일지에서 투출하는 건 그냥 식신 활동으로 보시라고. 명줄이 아니야. 내 명줄을 일지거니 밖에다 던져놨어. 지나간 사람들 발로 차겠죠. 지나가던 개가 물어 뜯겠지. 고양이도 건들고. 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일찍은 이렇게 연간에다가 내 일제에서 식신 내 명주를 내놓으면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는 거예요. 죽을 고비. 크게 다치거나 아주 크게 아프거나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 자, 아마 저 그래서 이건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또 여기에 이제 신, 유, 술, 유가 공엽되어 있죠. 네. 네. 양인이거든, 양인. 양인. 근데 공엽은, 천유기를 제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성, 뭐, 관성 이렇게 치는데 양인을 공엽을 해놨어. 자. 중미가. 응? 금년에 이제 이민년이 왔어. 이민년.
이민년용 뭐 임수가 어디서 나왔나를 보시라고. 어디서 나왔어요? 일제의 마음자리. 나왔잖아. 그러니까 신중에서 나왔기 내 마음이 동요로 된 거예요. 또 여기는 배우자 궁이야. 배우자도 동의했다. 동의를 해준 거야. 뭘? 임수 식신. 이게 발동이 걸렸어. 같은 글자가 오면 이렇게 발동이 걸려 움직인다 그 말이야. 움직여. 식신이 움직이니까 뭔가 활동을 하지만은 또 뭐가 움직였어? 이 사람의 명줄이 움직인 거야. 명줄이. 명줄. 나이가 젊은 나이 같으면 명줄이라고 하면 안 맞지. 나는 나이 젊은 애들은 명줄 움직였다고 쳤겠어. 그냥 식신이 움직였으면 할 일이 뭔가를 한다고 하겠지만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뭔 일 하겠냐 그 말이야. 그냥 명줄이 움직인 거야. 명줄. 근데 인이 와서 인진 상도령께 명줄을 움직였어도 변화가 없어. 죽지는 않아. 인묘진 방합을 짰어. 인신충했어. 인신충하니까 앉은 자리 충을 했어. 심리적 불안이고 인신 역마지살 충이라 항상 한번 어딘가를 한번 다녀오고 싶었고 배우자 공을 깼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 그 다음에 인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주에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 다 맞고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네. 선생님 말씀 다 맞고요. 그 연도 임진 연도에 그 공무원 생활 했었어요. 공무원 생활 하다가 네네 공무원 생활. 아 공무원 생활? 네네. 그렇게 국가 기관이거나. 그게 양에 거죠. 안 차서 자기 사업하려고 나왔대요. 양에 안 차서 자기 사업하려고 나와서 자기 사업 조금 하다가 좀 돈 벌어서 이제. 자기 이제 건물 하나 짓고 임대업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업? 네네. 건물 하나 가지고? 네. 근데 선생님 그 네. 임진년하고 운시진하고 같이 있을 때는 빨리 저 예. 이룬다. 뭐든지 빨리 이루어지는데 또 빨리 무슨 일이든 빨리 하려고 한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빨리 이루고 또 실패도 또 여러 번 했었고요. 그 이 사주가 선생님 그 누구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사주인가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몇 번 못 받아갖고 큰 손해가 많았어요. 무엇을 돈을 못 받았다고? 네. 돈 빌려주고. 아 빌려주고? 네, 돈 빌려주면은 못 받는 그러니까 사주인가요? 개수 때문에 개수 작용 녹슨다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나를 녹슬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 나의 말과 본인... 행동 나를 녹슬게 하는 거예요. 네네. 본인은... 분멸하게 된다고 말해 분멸한. 아 본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항상 임수 쓴 건 좋은데 개수를 쓴다니까 옆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아네. 그러니까 항상 은행을 조심해야 돼. 아네네. 이 술이란 글자가 사기를 잘 당하는 글자라니까. 이 술이 있잖아. 술은 항상 술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 조심. 이 술도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기 조심. 그 다음에 폐 조심. 폐. 술 중에 신금이 정화의 화로 속에서 녹아가고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임대로 받는다 그랬죠? 네네. 자, 임대료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임대료. 인성. 원래 임대료는 시간에 인수가 있어야 돼. 시간에 인수. 특히 간목. 간목이 건물이니까. 그런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지가 술토일 때. 시지가 술토일 때 임대료 받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술이 뭐예요? 술이 동물로. 개. 그러니까 기분 지켜야 되는데 걔가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받는다는 거예요. 걔가 앉아있잖아요. 네. 앉아있는 모습이 걔가 딱 앉아있는 모습이 부처같다고 해서 걔를 부처로도 봐. 술토를 부처로도 보고 물론 또 하게도 되지만은 걔가 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통행료 받는다고 말해요. 딱 문 지키고 있으면서. 그래서 시지에 술토가 있으면은 임대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 사주는요, 그 장이 안 좋아서 어렸을 적부터도 장이 안 좋게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요.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장이? 네. 대장이? 네네. 그러니까 대장에 문제가 있어, 제주 때문에. 네, 때문에 항상 폐를 고생을... 폐를 조심해야 돼요. 아, 폐요. 네. 근데 선생님 이민년에는 이 사주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민년에는 괜찮겠어요? 뭔가 하려고 그러네. 네, 돈을 일심 발동하면 한참 시심 발동이야. 이 나이에 나는 뭐 일 안 할 줄 네. 알았는데 그래도 일을 하려고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임인인데 천간은 생각이고 지진에 실제 인이 와서 요즘 방학을 참 제국을 짜니까 돈은 벌겠는데. 돈은 벌겠는데. 네. 돈은 벌겠어요.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식신이 발동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임수는 좋은 거예요. 계수는 안 좋아. 근데 선생님 이분이 주식 같은데 투자를 잘 하거든요. 주식? 네. 근데 나는 손님들에게 상담하다가 증권 얘기를 자주 하는데 나는 무조건 막 사주하고 상관을 하지 말라 그랬나. 내가 그게 철학이야. 주식. 내가 주식이라고 망하면 나한테 와서 손해배상 무조건. 나는 못하게 무조건. 나는 주식에 대해서는 내 철학이에요. 누구든지 물어보면 나는 하지 마시고 그래요. 사주하고 상관없이. 난 주식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겠나. 근데 선생님 이 사주가 그 은행에서 펀드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손해보는 일 없이 잘 돼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걸 떠나서요. 금생 소면서 요즘 목국을 제국을 짜니까 돈은 벌 것 같은데 돈은 번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 참, 그 신축년에 그 코로나가 걸려서 죽을 뻔 했대요. 신축년에? 네네. 이 신축년에 코로나 걸렸다고 이 가장 병화가 묶여가지고 그러네. 묶여버리고 항상 내 사주에서 중이 쓰는 글자를 묶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수가 명줄인데 명줄은 예를 들어서 정화가 왔으면 합구시키면 문제가 있었겠지. 축진파를 이 명줄이 옥토에 있는데 축이는 오물이 와가지고 흐트려버렸잖아. 반드시 문제는 있었겠지 건강에. 죽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 아니고 정축년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 합거시켜버렸잖아. 명줄 갖고 도망가버렸죠. 합거운에 죽는 거야. 합거운에 항상. 죽지는 않아. 네. 근데 그 건강이 그 경자년부터 계속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경자년 당연히 안 좋지. 신자진 수급. 신자진 수국하면 나 근이 없어져 버리고 뭘로 물러 수다 금침으로 가버리지. 수다 금침 가는데 술토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술토가. 나 근이 없어지면서 신자진 수국에 임계술 때문에 딱 수다 금침 가버리지. 거의 수다 금침. 굉장히 힘들었겠지. 예, 경자년. 건강이 경자년부터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이 이민년서부터는 좀 나아지는 건가요? 이민염수부터는 좀 나아지지. 이민 개묘 좀 나아져. 이민 개묘. 근데 선생님 이, 아까도 그 얘기했듯이 이 술 대운 자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힘든 대운이에요. 아까 격이 입교가 돼 입묘가 되고 입고가 되고 또 격이 묶이고. 굉장히 이 술 대운이 이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대운을 맞이했어. 선생님, 개묘년에는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무슨 대운? 아니, 개묘년, 내년에. 아, 개묘년. 네, 그때도 또 폐나 대장. 아, 그렇지.
대소가 발등 걸렸잖아. 발등 걸고 병화를 가장 중요했으면 병화를 흑운차에 지켜버렸잖아. 올해만 좀 괜찮다. 묘진도 되지만 묘묘 형도 되고 묘신 기문하고 묘술화 계면들도 좋진 않지 청 글자가. 그러면 선생님 계묘년에는 그 돈하고도 문제가 있겠나요? 무슨 말씀? 계묘년에는 손실을 보지 않. 예, 금전하고도 문제가 생기겠나요? 아, 그렇지. 여기서 계묘년 금전하고 문제가 되면 묘묘 형 때문에 그래. 묘묘 형. 형, 형이란 것이 뭐예요? 조종이고 조종이고 밀고 당기는 거 한 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묘묘 함께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조종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식 하더라도 이민년에 오고 빠져나와야지. 계묘년에 돈에 형이 걸렸잖아. 돈이 이민년에 오고 빠져나와야 돼. 자, 다른 선생님도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 아까 이분이 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술이 시에 없으면 연월에 진이 진토가 편인이 있어도 건물 그 문서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연월에 진토가 그 경금에 진토도 예. 인성이니까 문서 건물도 될 수 있잖아요. 진. 네, 연월에 진토 있는 사람이 건물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연월에 진토? 네. 이제 일찍 이분이 일찍 이뤘다 그러니까 연에 있는 것도 그걸 문서로 보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 조상 자리 있잖아. 부모 조상 자리도 되고 또 내가 금생수해서 본 돈도 되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볼 수 있지. 이분이 돈은 어느 시기에 벌었어요? 어, 정미대운에 벌었어요. 정미대운에. 됐네. 정미대운에. 경금 녹여서. 경금 녹여서 벌었나? 금 녹여서 돈 벌었나? 정미대운에 벌고 갑술년에 건물을 졌대요. 아. 정미대운에 사기수는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정미 그러니까 IMF 그때가 정미대운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정충 때가요. 예, 그 사기를 그때도 당하고 아주 초반에도 당하고, 그러니까 아는 지인한테 아주 형님 같은 지인한테도 집 한 채 정도 당하고. 몇 번, 예. 하여튼 정님 하면 무조건 사기수로 보라겠죠. 예? 이 미는 저 목 국을 찾잖아. 묘미 목 국을 제국을 찾잖아. 몰랐겠네. 그러면 이분도 어려서 예능 계통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 그런 거는 없었대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데 뜻을 두지 않았을까? 아, 그런 거는 없는데 수학을 잘했대요. 뭘 수학, 잘했다고? 수학. 묘 때문에 수학 잘한 거. 묘 때문에 이게 묘가 이제 네. 수학이고. 선생님 계획인데. 그때 당시는 그 주산 같은 거 있잖아요. 주산을 네. 잘 놨대요. 수학이고 기획이고 뭐 기한을 잘해 기획을. 기억력이 좀 뛰어나고 수학 실력도 좋고. 선생님 또 묘가 뭐 정력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네. 남자 묘생들은 정력 대왕이요. 코로나는
코로나는 신축년 혹시 몇 월 달에 걸리신 건 모르세요? 아, 신축년 5월 달에 걸렸대요. 아, 6월 초에. 그러면은 저기 6월 초면은 한 저 우리 24절기로는 한 4월 정도 되겠네요. 아, 제가 음력으로 보니까 개사월이더라고요. 예.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술대운 10년 내내 안 좋은 게 아니고 술대운 중에도 해년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인묘 그 묶이는 대운은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물론 세운의 작용도 있지만은 그냥 힘들다고 해도 맞아. 그러면 인묘가 묶이는 월지 격을 묶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 예. 힘들어. 내가 그걸 상담하면서 거의 맞더라고. 그러면 10년 동안은 다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이분은. 자, 10년 꼭 10년은이라고 보지는 그렇겠지만이. 네. 한 대략 추정해서 5, 6년 그렇게 본 게 좋아. 10년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살아? 천간이 5년이고 지지가 물론 그러고 저 세운도 봐야 돼요. 예? 네네. 세운도 봐야 돼. 선생님. 그리고, 네. 저기 일간이 인묘 대운도 힘든가요? 일간이 인묘 대운. 일간이 어쨌다고 금요? 그러니까 혹시 저기 을묘 일간인데 을일간인데 술이 오면은 인묘 되잖아요. 아, 그거하고 달라. 아, 그건 달라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월지를 격을 묶은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에 대해서 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선생님, 저는 아, 선생님, 신축년에는 그 축자가 경금의 묘지라서 이 사주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여기 선생님 질문 잘했는데 축술형 하면서 묘지가 경금의 묘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쓰실 수 있어. 근데 경신이 워낙 강하니까 뭐 죽진 않겠지만은 답답하지.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양간이 묘지에 임묘되면 훨씬 답답한 거예요. 꼼짝 못해. 이분이 27대운에는 어땠어요? 저 5화로 신금을 녹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대운 병호 대운이요. 네. 아, 그때서부터 돈을 벌었다고 하대요. 자기 사업하면서. 아까 선생님 그 질문 잘하셨네. 오대운에 오화로 신금 녹여요. 오화로 이 신금을 녹여서 오대운에 신금을 녹이면 돈을 벌어요. 오대운에. 그러니까 내가 못 봤는데 선생님 잘 보셨어요? 에 정미대 질문 하나 있는 거 질문 있습니다. 정미대운이 천사의 대운인데 사업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미대운에요? 네, 천사의 대운인데 아 그때 그러니까 병호 대운서부터 정미 대운 쭉 자기 사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그예 요식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사를 잘 넘어간 거냐고 그러면요? 별 탈 없이 넘어갔다고 봐야죠. 네. 천사 대운에서는 일지나 월지에 형충을 보시는 게 좋아요. 형살 대운의 일지나 월지에 형충을 하게 되면은 고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 고질병이. 근데 뭐 여기 그런 건 없잖아요. 설사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 없어. 나이 들어서 문제지. 그거 내가 테스트를 해보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자, 또 다른 질문. 나 시카고 부인은 어때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신지? 아, 관계는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이 사주가 그 자식들을 아직 결혼을 못 시켰대요. 아,
네, 그게 이제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서 진술 추가하면 자식 인연은 좀 약해. 떨어져 산다. 떨어져 살든 자식 인연은 약한 거예요. 선생님, 임대업 지금 하고 있는 게 술 자체가 편인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뭐가? 술이 저 편인으로서 술 자체가 네. 편인이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까? 병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아니, 부호가 안 된다는 얘기가 술도 오네? 술이 아니, 편인이니까, 편인이니까 네. 이제 임대료 받는 거 아니냐. 아, 네. 편인이니까. 아, 임대료? 네. 네. 아, 임대료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에 인수가 있어야 돼. 이 편인 가지고는 임대료로 보기는 그러거든. 원래 인수. 인수가 임대료예요. 월 연간에 아 참죠. 시간에. 편인은 지지는 안 보거든요. 편인은 특허료예요. 특허료. 예, 특허료. 예. 혹은 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죠. 예. 막 법무사 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특허료나 그 다음에 예, 인세도 해당돼. 인세. 인세. 책 만들면 인세 나오잖아. 책 만들면. 예? 그걸 인세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인수는 임대료고 나머지 편의는 뭐 기타야. 기타. 기타 돈 받는 거. 근데 이 CG의 편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 근데 술토를 CG 술토를 임대료로 봐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근데 그게 CG의 술토 있다고 다 임대료 받냐 그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료 받는 것을 따져보니까 CG 술토가 그래도 정확한 답이 아닌가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CG 술토 있다고 다 임대료 받진 않지. 선생님 대우는 여기서는 근데 우리 선생님 지적하듯이 술토면서 편인이니까 문서잖아 문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은 거지 여기서 그런 개연성이 높지. 그냥 술토가 식상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잖아. 인생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편인이니까 막 거기다가 술토까지 겹치니까 임대료 받는다는 것은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술토가 식상이나 다 인성이 아니고 관성이나 그러면 임대료라고 보기는 힘들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네, 질문인데 네. 저기 격이 묘술합으로 묶이면 10년 대운에 술대운이 들어왔을 때 10년 내내 조금 안 좋을 때 이렇게 대처 방법은 없나요? 그거 있으면 내가 돈 벌지. 어떻게 있으면 뭐... 내가 돈 벌고 사업에 망하게 안 하게도 해주지 내가. 사업 망하게 안 하게도 해주고 제일 좋은 건 뭐야? 죽지 않게도 해주지.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저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적선 많이 하고 적선지가 필요 유여경이니까 그러고 벽 네. 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안분 지적하고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지 욕심내면 되겠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 네. 선생님 이사주가 또 이제 다른 데 가면 부적사라고 하겠지만 네. 네, 선생님 이사주가 묘월에 계수가 위에 떴잖아요. 네. 네 그게 그리고 인진 그쪽으로 이제 조상공으로 보면 과거 그 집안 환경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묘월에 계수가 떴는데 네. 그 부모 임진 계묘 그게 이제 과거 조상궁이니까 내 과거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 환경이 어떠했는지. 아 조상의 환경. 네 과거 내 네, 어렸을 때. 묘월에 물이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별로 필요해 괜찮아요. 묘월은 물이 필요해요. 근데 조상자에서 임수는 너무 많은 물을 주고 있지. 이 제수 정도는 줘야지. 임진 개강물을 주고 있잖아.
그렇게 좀 조상은 좀 그렇다고 보겠지. 근데 이렇게도 보지. 조상은 그렇게 썩 좋은 가문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이 물창고잖아. 네. 네. 조상의 무덤은 물이 많이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조상 무덤을 쳐보면 물이 고여 있을 거다 그렇게도 보더라고. 그리고 진 물에 물 옆에 있던지 물가에 있던지. 그 묘가 숨는데. 여기가 병화가 있었으면 좋았겠지요. 범에 병화가 태양 비춰주니까. 병진 같으면 좋은 가문이었지. 그러면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이 좀 나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조우를 볼 때 얘기지. 조우를 볼 때. 여기는 임진은 가문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고 봐야지. 어렸을 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진진. 좀 보기는 진진. 여자 같으면은 편인을 했잖아. 연지의 편인이면은 일찍 유산 경험. 유산. 남자니까 그거니까. 선생님 묘가 순목인데 그 물이 필요한 건가요? 순목인데도? 아 순목이라도 계절 자체가 묘월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계절 자체가. 이 노래는 물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어요. 이 노래는 필요 없지. 한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묘월물에 묘월부터는 물이 필요해. 묘월하고 상관없이 순목하고 상관없이. 선생님 묘월이 3월이라 가지고 3월이라서 이때도 좀 추운데 예 필요할까 싶어가지고요. 아니 필요합니다. 월지 묘월은 묘월한 글자 자체가 물을 필요로 하는 계절이에요. 묘. 네. 선생님 그러면은 대묘월인데도 그래요? 묘월에는 도로에서 물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물이 필요해요. 네.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개묘월인데도 그래요? 아니 이 청간하고 상관없이 묘월 자체가 물이 필요한 계절이라니까. 앞으로 네. 이제 앞으로 자주 볼 때 묘월부터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돼요. 인식을 하시라니까 청간은 네. 물이 많다. 근데 개수는 괜찮은데 임수를 좋아해 싫어해요. 그래서 가문은 그렇게 좋은 가문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니까. 계수는 괜찮은 거예요. 순목이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묘월에 물이 필요한 계절이란 얘기예요. 묘월에 묘월이니까 묘월부터. 그렇지, 선생님 묘월부터. 시간에 저 술토가 있으면 뭐에 옛날에 공부할 때 연루된다고 했는데 이분도 그러나요? 뭐에 연루된다 그랬죠? 그때 공부할 때. 세지일 경우에요. 그렇지. 아, 세지일 경우에 연루된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저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박이에 연루된다. 어. 네? 술이란 글자 이 술이란 글자가 네. 연루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지일 때. 세지. 네. 세지. 근데 경금한테 술은 세지예요. 묘지. 세지. 세지 맞지. 세지. 그래서 연루되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있는 거야. 보증이든 뭐이든. 그래서 사기 당했나 봐요. 연루될 확률이 있어. 그런데 세지란 게 뭐야? 이게 고독이야. 은근히 고독을 즐기지 않을까? 고독한 거야. 고독 세지란 것은 고독이라는 의미도 있어. 좀 고독할까? 고독을 즐긴다든지 혼자 있으면서. 예? 그 연지 기준으로 본 거죠, 선생님? 연지 기준. 아니지. 세지란 뜻이 그런 의미고 연루된다는 의미 같아. 연루. 연루니까. 궁금해. 보증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데 연루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술이 편인이니까 문서 쪽으로 봐야지. 보증이나 문서. 보증이나 문서에 연루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연루되면 어떻게 돼야 사기 당하는 거지 뭐. 그 일주 기준이죠? 경금의 네. 세지잖아요. 일간 기준이지. 모든 일간. 것은 일간 기준이라니까.
그럼 이사주의 핵은 뭐예요? 천간에는 병하고 지지에는? 지지에는 지지는 특별히 필요한 글자가 없어. 묘지 목을 힘으니까 목이 돈일 뿐이지. 자, 이럴 때는 유가 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자갈밥 만들고 묘청하고 그 규대운은 안 좋지. 규대운도 안 좋고 이 술대운은 더 안 좋다니까. 답답해 지금 환경이. 규대운에 돈, 규대운에 돈 좀 까먹었어요? 그렇게 까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좀 꼼꼼한 편이라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고 미리 계획하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그때 괜찮았어요? 예, 건강으로 많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러면 건강이 아플 거예요. 네네. 오늘 전으로는 괜찮았는데 안 읽고 건강을 잃었네. 네네. 건강으로 항상 안 좋고 약봉지가 항상 옆에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보니까. 아, 기후대운에 재물 손실이 없었으면 건강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천간지지 다 건드리니까. 아, 예. 쭉 그냥 건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 여기는 여기까지 끝내죠? 네. 네. 감사합니다.